통하면 같이 살고 싶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통하면. 이걸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은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소통은 일어나지 않는다. 내 자식과 너가 소통을 하지 못하면 같이 살 수 없다. 이게 후천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1인 시대가 되는 거예요. 불통. 모든 게 불통이 돼서 1인 시대가 지금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같이 사는데요. 할 수 없이 같이 산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경제 여건이든 어떤 여건이든 여건들이 지금 할 수 없이 기대해야 되니까 같이 사는 거지. 너 이젠 뜻이 맞아서 같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금 없다. 전부 다 분리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지금 뜻이 안 맞아도 여권 때문에 할 수 없이 붙어 있는 거지. 그거는 힘이 없는 겁니다. 여권이 있을 때 바로 헤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 그러죠. 이제 기업이 있는 것을 풀게 해가지고 없는 국민들한테 많이 좀 줘가지고 없는 국민들이 있는 걸 갖다 소비를 좀 많이 해갖고 다시 회전돼갖고 기업이 일어나게 한다 그러죠. 대한민국은 택 반푼도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없는 사람을 먼저 지금 이렇게 기업에 풀어갖고 돈을 주잖아요. 먼저 이렇게 줘버리면 그 다음에 기업은 돈이 없죠.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라에 돈이 없어요. 기업이 가지고 있던 국민이 가지고 있던 나라가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어야 나라에 힘이 있는 건데 지금 기업이 욕심쟁이라 기업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래도 나라의 힘을 지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돈을 다 갈라줘 버리면 기업은 돈이 없어요. 근데 국민들이 그 가지고 있는 게 다시 돌아올까요? 다 써버리고 그 다음 생산이 안 돼요. 왜? 생각하는 질이 낮아가지고 돈을 주면 선다고 일을 안 해요. 행편이 되는데 어느 놈이 일을 해? 나라가 멈추어져 버립니다. 나라의 실정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국민들 수준이 높으면 우리 국민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고 경제를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게 최고 안전하죠. 한 사람이 가지고 있고 국민의 이게 1%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고루 다 가지고 있으면 최고 나라가 든든합니다. 하나 지금 우리 국민들의 지금 이 고품은 경제를 줘버리면 너희들이 다 섣부리고 다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 대신 우리 국민들이 나태해져요. 국민들이 돈을 쓸 줄만 알지 놀라 그런단 말이죠. 이 돈을 갖고 이 바르게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할까 이렇게 돼가 있는 게 아니고 주만 쓰기 위해서 일도 놔버리니까 너그 앞날이 절단 납니다. 큰일 날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이 나태해지면 나라 망해요. 근데 이대로 놔두면 돈을 안 주면 나라가 안 망하냐? 망해요. 안 주고 가르침이 없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국민들이 살려고 할 때 그때는 투자를 합니다. 그때 돈을 주죠. 왜? 그 돈을 줘도 뜻있는 일을 하고 보람있는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거거든요. 그 경제를 갖고 그러면 나라가 질이 좋아지죠.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물자를 지원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합니다. 이 나라에 그만한 힘도 있고 그는 명분이 바르게 선다면 국제적으로 돈도 얼마든지 가져와 쓸 수 있는 나라예요. 신용이 있습니다. 명분만 정확하게 갖다 대면 돈은 얼마든지 국제 돈을 쓸 수 있어요. 이자가 아주 저리하고 이자 없는 돈도 쓸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그런 환경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문제지. 지구선은 기가 차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지구촌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자리에서 내 일을 못하면 내 가정이 힘들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할 일을 못하면 이 사회가 힘들어지고, 사회가 자기 할 일을 못 찾아서 못하면 나라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자기 할 일을 찾아서 못하게 되면 국제사회 전부 다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 홍익사행도를 앞에다가 놔뒀느냐? 우리 홍익 인간들은 자기 일을 찾아서 행할 때만 너희들 삶이 빛난다. 한번 외워볼까요? 네. 나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 또 나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 또 나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 또 나는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 요것만은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만일에 정신을 안 놀라거든 이것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외우십시오. 이것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100일을 외우든 3년을 외우든 처음부터 100일을 우리가 한번 조금 쑥스럽지만 우리 가족들하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동참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100일만. 하루는 내가 안 바뀌지만 한 달에 바뀌고 100일 석 달에 바뀌고 3년이면 내 습관이 다 바뀌면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나라에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들어와요. 네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가 자연의 힘이 끌어들이는 것이지 네 생각은 나태한테 자연의 힘이 너한테 주어지지 않는다. 여기 인간입니다. 생각의 질량은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걸 습관화를 한다면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꾸준히 내가 간다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정상이냐 사회 함부로 엉뚱한 짓을 내가 안 하고 사는 게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게 바뀐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이제 너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필요한 힘을 주기 시작을 해요. 말만 한다고 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말하는 그 안에서 네가 그 습관을 바꾸어내고 바꾸어내니까 거기다 힘을 주고 그래서 활동을 하니까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이렇게 해서 홍익 인간들은 하늘의 힘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인자 시작이고 우리가 지금 한 무리가 바르게 나간다면 누구든지 동참하고 싶은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바른 길을 찾았느냐가 문제죠. 스승님이 앞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홍익인간 공부를 하고 홍익인간 이념을 되살리고 홍익인간으로서 살아나가는 정신을 키우는 이것이 지역살리기 운동본부에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 정부 가족들만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모범이 됨으로써 이 사회가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바른 것을 알고 바르게 사는 생활 속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할 것이고 이걸 보고 생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3년만 노력을 하면 무엇이 바뀌는 게 몸소 알게 됩니다. 3년만. 우리가 3년은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힘은 아직 있어요. 같이 스스로 같이 노력을 하고 같이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 3년만 가자. 왜? 이 사람이 거러지로 나온 거로 아직까지는 내가 경제를 필요한 거 경제를 다 줄 수 없어요. 우리가 3년만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설 경제가 일로 들어오겠고 이 사회 끌래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이게 바르게 사는 무리가 있다.
당신들이 여기에다가 지원하고 협조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5만 사람이 다 올 거예요. 앞으로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도 이 사람한테 올 것이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잘 되고 싶어서도 올 것이고, 우리 종교가 이게 쇠퇴해지니까 이걸 살릴 길을 찾아서도 이 사람한테 올 것이고, 누구든지 일로 옵니다. 내가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 내한테 알리달라고 올 것이고, 그게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아직은 오지 마라 그래.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조금만 바르게 3년만 노력을 해주면 그걸로 에너지 모을 수 있습니다. 같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마련해야지 내 혼자 튄다고 되는 게 아니. 다 같이 잘 살아야 잘 살아지는 거지. 네 혼자 잘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